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위암 예방과 손상된 위를 회복시켜주는 감자를 활용한 국 레시피 시작합니다. 코인 육수는 만든 회사마다 물 용량 대비 사용량이 다르니 사용하시는 제품을 꼭 확인해 주세요. 코인 육수를 활용하면 국 끓이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. 감자는 1cm가 약간 안 되는 8mm 두께로 썰어주세요. 감자국은 뽀얀 국물이 매력인데요. 위 회복에 도움되는 감자 전분 때문이에요.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들기름으로 감자를 볶아주면 깊고 진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을 만들 수 있어요. 이 베이스로 만든 국물은 수제비로도 응용할 수 있고 감자 미역국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잘 썰어놓은 감자를 넣고 볶아주세요. 들기름 발연점은 약 200도라서 볶음이나 끓이는 음식에 문제가 없지만 저는 중불로 맞춰서 볶아줍니다. 저는 한 3분 정도 볶아줬어요. 이제 1리터의 물을 넣어주세요. 1리터로 국을 한번 끓이면 1인당 총 3끼를 먹습니다. 사실 저처럼 심각한 국순이가 아니라면 4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코인 육수를 넣고 끓여주세요. 코인 육수를 부숴서 넣으면 더 빨리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대파를 쫑쫑 썰어주세요. 감자국 마지막에 넣으면 감자국의 진하고 깊은 국물 맛에 신선한 맛까지 더하게 합니다. 꼭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. 국을 감자가 익을 때 까지 팔팔 끓여주세요. 감자가 익었을 때 새우젓을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. 저는 약간만 넣어줬어요. 간을 확인해봤는데요. 정말 맛있더라고요. 감자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뭉근하고 깊은 국물 맛이 있거든요. 마지막에 불을 끄고 썰어놓은 파를 넣고 바로 뚜껑을 덮어주세요. 파 향이 국에 은은하게 배어들어요. 드디어 완성입니다. 다음 시간엔 들기름을 활용한 다른 국들도 선보일게요. 맛있게 드세요.